스포츠였습니다. KBO 리그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벼랑 끝에 몰려있던 한화가 넥센을 누르고 희망을 살렸습니다. 노장 김태균 선수가 천근 같은 결승타를 터뜨렸습니다. 이성훈 기자입니다. 경기 막판까지 숨막히는 접전이 펼쳐졌습니다. 한화가 2회 먼저 두 점을 냈지만 계속된 노아웃 1, 2루 기회에서 김혜성의 빠른 땅볼 타구가 넥센 3루수 김민성 정면으로 날아가 포스트 시즌 통산 세 번째 3중살로 연결됐습니다. 넥센이 5회 서건창과 센즈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자 6회 초 한화가 호잉의 초대형 솔로 홈런으로 다시 달아났고 6회 말 넥센이 한화 투수 이태양의 송구 실수와 김범수의 폭투를 틈타 또 균형을 맞췄습니다. 승부를 가른 주역은 한화의 백전 노장들이었습니다. 8회 1루수 정근우가 원아웃 1, 2루 기회에서 빠른 땅볼 타구를 잡아 병살로 연결하며 불을 껐고 9회 초 원아웃 1루에서 포스트 시즌 들어 처음 선발 출전한 김태균이 우중간을 가르는 천금 같은 적시 2루타를 터뜨려 다시 리드를 가져왔습니다. 마무리 투수 정우람이 9회를 무실점으로 막으며 2연패 뒤 첫 승을 올린 한화가 희망을 살렸습니다. 우리 팀이 또 이렇게 또 허무하게 시리즈가 끝날 팀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 힘 합쳐서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저한테 또 그런 좋은 기회가 왔던 것 같습니다. 여전히 벼랑 끝에 몰려있는 한화는 내일 4차전에 박주홍, 넥센은 이승호를 각각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. SBS 이성훈입니다.